저지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하나를 줄였다라는 게 굉장히 크죠. 이거 조성준변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벼락 설치를 제한해 줄 때 스모크 가스탄과 더불어서 이제 주방이 되었을 경우에는 1층 벽을 열어두고 난 다음에 폭탄 뒤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그냥 이름을 틀렸어요 제가. 완전 실수했다. 이거 중에 니니 발빠르게 잡히고 이거 드론 구멍으로 코티드도 굉장히 빠르게 잡히고 맙니다. 드론 뒤에서 잡아냅니다. 저 미라고를 더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일단 EMP 활용해서 벽을 열어내긴 했습니다. 어차피 뭐 C4도 없고 가스탄도 벤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연막 속에서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네, 설치 이후에 잡혔습니다. 잡히긴 했지만 설치가 이미 진행이 됐죠. 그렇죠. 2층 기둥도 이미 방어 공격팀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이제 야스 한 명. 2층에 있던 인원도 결국에는 솔티가 마무리를 해주었고. 네. 손풀기. 이 상황은 진짜 별장 할아버지가 와도 풀어내기 힘들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첫 라운드를 내줬고요. 아, 살아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목숨만 붙어 있으면은 다시 리테이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교환 이루어졌고요. 트레이드가 나왔고요. 솔티 어느 순간 서재로 들어와서 린 선수도 다시 한번 리테이크를 해볼까 했지만 아무래도 라이브 드론이기도 했었고 시야를 멀게 하고요. 멀게 하자마자 솔티가 진입하면서 사실상 사이트를 완벽하게 장악을 성공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우기면 선수에게 캐슬 바리케이트가 발목이 잡히게 되고요. 올라가서 이후의 상황을 노려보고자 하는 우기맨. 다만 위치가 발각이 되면은 사이트 내부에 있던 인원은 저보다 창 밖으로 나가겠죠. 사실 지금 벤 상황만 봤을 때는 방어팀이 이기기가 진짜 어려운 방어 벤이긴 해요. 이 스모크 하나 사라졌을 뿐인데. 그러니까 핑카벤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자주 나오는 편이고 글라즈 같은 경우도 이제 버프 이후에 벤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애초에 상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공격적으로 싸워봤지만 윈도우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리젝트 매섭습니다. 카이로스까지 활용해주면서 슬금슬금 들어갈 수 있는 각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도 아루니가 먼저 잡힙니다. 여기서 안방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각이 없어요. 태상 선수도 지금 그 큰 창 라인이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더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올라오는 인원 한번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제한이 가능하고요. 이제 챙겼습니다. 타케 10초 남았고요. 버텨내나요? 다치가 잡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화장실에서부터 피아노 버티고 있는 캐사까지 잘 밀고 들어가서 개마무리를 지어냈습니다. 일단 집무실 벽 먼저 열어냅니다. 자, 결국 야스가 윈도우를 잡아냅니다. 야스 선수가 뒤쪽으로 돌아설 거고요. 설치 시도하나요? 연막을 뿌립니다. 이거 최대한 들어와서 설치를 하는데 여기서 설치 들어가면은 이제 슬슬 야스 선수 다시 한번 리테이크로 올라올 수 있는데다가 이거 2층 담벼락까지 다시 한번 채워준 캣상. 설치는 됐지만 타다니키가 좀 뻘쭘해지죠. 이렇게 되면 이거 2층도 아직까지 캣상 선수 버티고 있는데다가 방탄캠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이트 좋습니다. 내부에 방탄캠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야스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이렇게 됐을 때 1라운드의 흐름을 가져온 다몽기아가 공수 전환 이후에 어떤 스노볼을 굴려올지도 진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예. 잉, 그리드락, 아마루 하나 둘 셋 하고 있습니다. 칸델라 섬광 활용이 되면서 담벼락 쪽으로 모든 인원들에 대한 시선이 함께 그렇죠 펼쳐지는 사이에 박해 선수가 들어가고 근데 캐성이 바 안에서 하지만 놓쳐냈습니다. 아마루가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코티드도 코티드 타케가 결국에 마무리를 지어내줬고요. 야스 뒤늦게 백업을 오고 있지만 타케 잡아내는데 성공했고요. 한 명 남았, 자, 두 명 남았죠. 이거 캔디 선수 위치가 그렇죠. 2층인 것 같은데 이제 캔디 잡으러 가는 거죠. 이거 다 같이 캔디 잡으러 가자. 시간도 많겠다. 달콤함을 느끼기 위해 자 이러면 이제 2층의 위치는 알게 됐습니다. 이러면 트레이드가 보러 둘이 같이 가야죠. 와우 깔끔합니다. 우기맨 아마루한테 시야 끌렸을 때 잠깐 이 모두가 설치하러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결국 코티 선수가 그 빠져장실에서 하나 잡아낸 것 같거든요. 설치를 한 명. 자 일단 조피아 이거 낙한 거 근데 코치 발코니에서 발 헛디뎌가지고 일벽 쪽이 열려있냐 아니냐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 한 명씩 처리해냅니다. 우기맨 터키까지 발코니는 정리한 거거든요. 이거 자 위험해요. 인원수의 차이도 있을 뿐더러 이제 가제 차이도 유무가 크고요. 어딜 들어와! 거의 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디퓨저는 지금 야스 선수 눈앞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맞지만 긁히지 않아요. 마지막 인원 큰 창문인 거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 네. 이제 우주가 합니다. 전 국민이 큰 창에 연어
이 불안함을 모두 씻어내는 담원기아 3대3으로 전반 마무리. 양각 푸시를 진행하는데 메인 설치 자리는 역시나 1067이죠. 아, 두 명을 잡아냅니다. 결국 2층 버티던 인원 전부 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윈도우 안쪽에서 버티려 합니다. 해치도 애초에 막혀있지 않았기도 했고 린 선수가 지속적으로 뒤를 잠그고 있는 상황. 해치 낙하. 캐쌍도 자리를 잘 잡아야 야수. 돼요. 야수도 결국 명. Y존에 버티고 있던 인원 잡아내고 어차피 언더시프 안 당하는 주방에서 네 완벽한 라운드 마무리 역전입니다. 왼쪽 벽을 안 붙여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와마이가 마그넷을 던져준과 동시에 혹여라도 와마이 기준 오른쪽으로 오기맨 이거 아무리 드론이 그렇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근데 좀 시간이 많이 탄 상황에서 주방 클리어를 지금 재빨리 해줘야만 합니다. 린이 탁해도 잡아냅니다. 벽이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낙하 순간적으로 낙하 드론을 보고 싶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 집에서 불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린도 몰아주죠. 근데 이걸 이겨내요. 와인 저장실에서 멈추면 안 되고 둘 중 하나죠. 2층 인원을 다시 클리어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야 이거 그냥 그대로 밀어서 차고 설치까지 봐. 결국 사이트 잡아냅니다. 끝까지 밀어내 성공을 한 상황. 자 캐쌍 설치 눌렀고요. 위치는 합니다. 위치는 합니다. 근데 아마 어차피 론이라서 그렇죠. 사이트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권총 급하게 들어가지고 순간 못 잡았을 것 같기는 해요. 코티드 선수한테 라이브 드론 부탁하고 그냥 외곽에서부터 네. 진행 시작하고 있는 상황. 이거 와마이를 잡아냈습니다. 이거 뒤따라가고 있어요. 이거 둥글게. 그렇죠. 탁해. 그래서 로비 들어갈 근거를 차근차근 마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교환 이루어집니다. 기압탄 터진 소리도 들었다 보니까 이거 2층에 누가 들어왔구나. 2층 리테이크. 와우. 그렇죠. 와우. 다시 또 리테이크를 한 데 성공을 했고요. 다시 기압탄 설치까지. 리필까지 성공합니다. 캔디가 뒤를 노렸습니다. 담벼락을 붓기는 했는데 이게 우기맨 선수가 모든 영역을 다 클리어를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와! 명합니다. 코티드 한 명 잡아내고요. 다시 한 번! 다시 설치해서 불러오는 중. 캔디 보고 와라 와라. 너가 와 너가 와! 진짜! 호기 조합. 아니 진짜 노련합니다. 괜히 뚫어놓은 구멍으로 괜히 큰 타격을 입었지만 하지만 바로 혼쭐 내줍니다. 네, 확실히 이번에는 주방에 투자가 좀 많이 되어 있어요. 네, 야스가 솔티마저 잡아냅니다. 집에 불이 났대. 빨리 불 끌어와. 근데 소방수들이 호수에 지금 이거 그렇죠. 밸브 연결이 안 되죠. 진짜 소방하러 가야 되는데. 소방수들이 지금 불 지르고 있는데요. 저항성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하지만 일단 최대한 계단 내려오는 인원 하나 잡아내 주고 있는 상황. 근데 블루 쪽에 인원 집중돼 있는 거 알고 있으면은 사실 어느 사이트를 먼저 들어가도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라스트 위치 알고 있는 상황. 윈도우 이거 뚫어내긴 했는데 1층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러면은 빠르게 와인저장실 설치. 이거 결국에 사이트 큰 차고 쪽도 바리게이트 쳐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블루 문만 보면 된 상황인데다가 설치도 이미 끝났습니다. 윈도우는 춤을 추고 싶지만 캐쌍이 그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승점 3점 이번에도 탐험기야 5연승. 이제는 어느 정도 별장 지하는 과학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저의 이제 이론이 그냥 뭐 통달한 게 아닌가.